오늘 소개하고 싶은 글이 있어서 또 공감이 가는 내용이어서 글을 소개합니다. 문학인 신문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제9호에 실린 강수연의 칼럼. 강수연의 칼럼 꽃을 보듯 책을 보아주세요 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낭독은 김대응 시인입니다. 강수연 칼럼 꽃을 보듯 책을 보아주세요. 김모 시인은 얼마 전 첫 시집을 냈다. 등단하고 나서 10여 군데 출판사에 투고도 해봤지만 시집을 출판하겠다는 곳은 없었다. 거절당할수록 그는 시를 계속 써야 할지 점점 자신감을 잃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지 않나. 그는 아직 책 낼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생각했다. 기다린 세월이 6, 7년이었다. 성경 속의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나. 김모 시인의 처지는 아브라함보다 낫다고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자비 출판을 하기로 했다. 출간을 준비하면서 편집인에게 공통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다. 시집은 출판사에 금전적으로 이득이 없습니다. 초판이 다 팔리고 2쇄를 찍는 책도 드물고요. 유명 시인도 2쇄를 못 찍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아요. 2019년 발간된 한국출판영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행된 책이 6만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사이 2만여 권이 늘어난 수치다. 다양한 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도서당 평균 발행 부수는 감소했다고 한다. 단지 학습 참고서나 아동도서 같은 일부 분야 책 판매 비중이 커진 것이다. 대다수 신간은 잠깐 신간 코너에 있다가 초판 1쇄도 다 못 팔고 구석으로 쓸쓸히 퇴장한다. 대부분 팔리지 않을 책이 출판되고 있는 셈이다. 김모 시인도 시집을 출간하면서 이 아이러니한 현상에 합류했다. 시 쓰기 어려움보다도 팔리지 않을, 다시 말해 읽히지 못할 시집을 낸다는 생각에 얼마쯤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오래 고민하지는 않았다. 팔기 위한 책을 쓴다기보다 써야 해서 쓰는 것이니까. 그는 어려움 끝에 출간된 시집을 받아들고 짜릿한 기분을 느꼈다. 비로소 시인이 된 듯 했다. 누군가에게 책 냈어요 하고 자랑하고 싶었다. 한 권씩 정성껏 친필 서명을 했다. 지인은 물론 문인협회 몇 군데와 잡지사 등에 등기 우편을 붙였다. 또 카톡이나 문자, 메일로 출간 소식을 알렸다. 잠시 뒤, 와, 축하해, 멋지다, 비로소 시인이 되셨네. 축하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나? 그는 자신의 시집 내용을 좀 더 친절하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축하한다는 짧은 메시지가 전부였다. 사람들은 그의 경사에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공들여 서평을 쓰거나 페이스북에서 그의 시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그럴 때는 잔칫날 떡을 돌렸더니 접시에 다른 먹거리가 담겨 돌아온 듯해 고마웠다. 아예 답을 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 그는 며칠간 보낸 편지의 답장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강간무소식. 그는 기다리다 못해 직접 협회 한 곳에 연락했다. 얼마 전 제가 새로 출간된 제 시집을 보내드렸는데요. 좀 쑥스러운 생각에 말꼬리를 흐렸다. 상대가 말을 받아주기를 기대했다. 한데 상대는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듯 침묵했다. 다시 시인은 말을 이어나갔다. 시집을 보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요. 그제야 수학이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얼마쯤 사무적인 말투였다. 우리가 선생님께 책 보내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순간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서러운 감정이 들어 울컥했다. 그는 마음을 다 잡았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자. 좋아서 하는 일이지 않은가. 한월로 시인의 경험에 따르면 신간 시집을 발송하고 나서 30%는 아예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150명에게 시집을 증정하면 50명 남짓한 사람들은 반응이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딱 그만큼은 발송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랬더니 왜 신간을 보내주지 않았느냐는 연락이 온다고 한다. 책을 받아 읽어보지 않고 쌓아두더라도 제외되는 건 싫다는 심리다. 어느 유명 시인이 집으로 붙여져 오는 신간이 하루 10권이 넘어 도저히 다 읽을 수 없다며 불평하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시인에게 시집 출간은 어떤 의미일까? 나태주 시인은 시라는 시에서 시 창작 과정을 생명 탄생에 빗대어 썼다. 어머니, 저는 시를 회임합니다. 일찍이 당신께서 저의 어린 영혼을 당신의 몸 안에 두시고 한편 기껏고 서럽고 한편 안쓰러우셨던 것처럼 드디어 어머니 저는 시를 분만합니다. 그러나 이내 깊고 깊은 허탈의 샘물에 던져지고 맙니다. 일찍이 당신께서 저를 분만하고 그러셨던 것처럼 시인의 말대로라면 시 쓰기는 영혼을 잉태하고 낳는 과정인가 보다. 그렇다면 시집은 언어로 만들어진 생명체라고 할만 하겠구나 생각한다. 생택쥐 베리의 어린 왕자에는 장미 이야기가 나온다. 어린 왕자가 길을 가다가 수많은 장미를 보고는 실망한다. 그는 온 우주에 장미라고는 자기 별에 두고 온 장미밖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장미가 피어 있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알려준다. 아무리 장미가 많아도 어린 왕자가 길들인 장미는 단 하나라는 사실을. 어린 왕자는 깨닫는다. 내가 매일같이 물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주고 바람을 막아준 장미는 하나밖에 없다. 장미의 불평과 허영을 견딘 건 오로지 그 꽃을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한 꽃이었으니까.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알려준 비밀은 이랬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봐야 해.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장미는 내가 길들인 시간 때문에 중요한 존재인 거야. 너는 내가 길들인 것을 영원히 책임져야 해. 넌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시인에게 시는 어린 왕자의 꽃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매일 물주고 바람을 막아주어야 했던 그 까탈스러운 꽃을 어린 왕자는 사랑한 것이다. 어린 왕자가 꽃의 투정이 힘겨워 별을 떠나왔지만 결국 그 꽃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다시 그 별로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시인은 결국엔 시를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나는 매주 신문에 신간을 소개하고 있다.
우편으로 배송된 책을 펼쳐보며 글쓴이의 마음과 노고를 짐작해 본다. 어린 왕자 생각을 하다 보니 정말 한 권 한 권이 꽃 같다. 책상 위에 쌓인 분홍과 노란색, 하늘색과 하얀색 책들이 김춘수의 꽃을 읊조리는 듯 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는 꽃이 피는 과정을 일일이 알지 못한다. 다만 어느 날 활짝 핀 꽃이 눈길을 사로잡아서 아, 저기 꽃이 있네 한다. 나는 펼쳐든 신간을 보며 꽃을 떠올린다. 그것이 하나의 생명으로 탄생하기까지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사랑으로 피워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감상해야겠다고 단단히 마음 먹는다.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오늘 읽은 강수연 칼럼은 문학인 신문 2022년 12월 1일자 목요일 제9호에 실린 꽃을 보듯 책을 보아주세요 라는 칼럼이었습니다. 공감이 되고 또 동감이 되고 어떠한 느낌이 든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를 쓰고 또 시집을 내고 누군가 나의 시를 읽어주고 또 그 시를 통해서 주고받는 교감이 있기를 기대하는 시인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꽃처럼 아름다운 얼마나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마음의 꽃들이 피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꽃이 많이 많이 필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만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여 갈 것입니다. 바로 시인은 그러한 마음에 꽃을 심어주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시를 씁니다. 오늘도 시를 쓰고 또 시를 쓰고 또 시집을 내고 또 시집을 누군가 읽어주고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응 시인이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